안녕하세요. 정보보안기사 요약편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정보보안기사 이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게왜 정리를 하냐면, 물론 뭐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보안기사 책을 산 후에 앞에부터 뒤까지 차근차근 공부해서 합격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공부해도 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고, 또 투자한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하고 싶은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좀, 앞에 먼저 이제 제가 시험도 쳐보고, 공부도 해본 결과,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이거예요. 어떤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단지 정보보안기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상당히 공부할 게 많잖아요. 정보보안기사가 힘든 게 뭐냐면,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다는 거죠. 넓고 깊다는 거죠. 근데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넓고 깊은 것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짧은 기간 안에 필기하고 실기를 한꺼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경험하기에는 가장 좋은 그 합격 방법은 이거예요. 필기를 공부할 때 실기까지도 생각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필기를 공부할 때, 아, 이 챕터, 즉, 예를 들면 FTP 같은 경우는 필기에 어떤 부분도 나왔더라. 이걸 미리 알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필기할 때보다 좀더 심도 있고 깊게 그 부분을 외우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필기도 합격할 수 있고 실기도 합격할 수 있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비디오를 찍는 거거든요. 가장 행복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한뭐 6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필기하고 실기를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60점 언저리에서 합격을 하는 거죠. 정말 기쁘잖아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중에서 제가 마인드맵을 하는데, 이 마인드맵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하는 이유가 이 마인드맵을 보고 어떤 것을 깊이 있게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정보보안기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포커스를 줘서 공부하는 게좀더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공부를 좀안 해도 되겠다. 이 부분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필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아니, 실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좀더 깊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지금, 뭐, 마인드맵만 막 설명하다 보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걸 알고 공부하는 게,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한테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는, 제가 이제 영상을 찍다 보면 사운드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금 제 사운드가 소리가 작다고 해서 소리를 키우려고 했는데, 이 소리를 키우니까 이게 잡음 같은 게막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말을 하는데 노이즈가 끼는 거, 이게 막 생겨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좀 세게 하거나 발음을 세게 해버리면 이게 내 말과 함께 옆에 잡음이 착착 퍼지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실 때 상당히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좀 그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트워크 활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활용은 라우팅, 무선 통신, 프로그램 활용,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씩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에 제가 영상이 나오는데, 그 하단, 우측 하단에 제가 영상,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그 위에 있는 마인드맵하고 겹쳐서 그 밑에는 글자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옆으로 조금 왼쪽으로 좀 밀었거든요. 예. 자, 라우팅. 라우팅은 라우팅 개요, 유니캐스트 라우팅, 라우터 보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라우팅 개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우팅 개요는, 라우팅이 뭐냐 하는 기본 개념. 이게 이제 7의 산업기사, 9의 기사. 지금이 12의 시험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12의. 그러니까 이제 9회면 꽤 가까운, 얼마 전에 쳤던 거니까. 예. 그 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이 나오는 거죠. 라우팅. 라우팅이 뭐냐, 라우팅 프로토콜이 뭐냐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걸 가리기 위한 마인드맵이니까 그냥 이렇게 훑고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제가 그 다음에는 뭘 하겠습니까? 이 마인드맵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문제가 실기에도 나오는 이 부분들을 간추려서 또 영상을 찍겠죠. 물론 시간이 되면 찍고 시간이 안 되면 안 찍겠지만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은 라우팅이 뭔지,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게 궁금한 게 너무 많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선은 먼저요, 키포인트를 그냥 마인드맵으로 가져가시는 걸로. 네. 자,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팅 경로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라우팅 범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라우팅 경로에 따라서는 정적 라우팅, 동적 라우팅,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라우팅 범위면 IGP, EGP, 그러니까 뭐 내 주변이냐 아니면 내 주변보다 더 먼 곳이냐, 뭐 이런 것들, 범위, 거리를 말하는 거죠. 예, 이런 게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노란색이에요. 이 노란색이 붙었다는 것은 정보보안기사에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 문제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자, 유니캐스트 라우팅, 그 다음에 라우팅 알고리즘,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라우팅 알고리즘부터 보죠. 라우팅 알고리즘은 거리 벡터, 링크 상태, 경로 벡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 부분 외워야 돼요. 정보 처리 기사에서도 이 부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안기사에서는 시험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건 시험이 나오든 안 나오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초 지식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보시죠. 7의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 뭐냐, 이게 3의 산업기사에서 나왔고요.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있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RIPv2, 이건 RIPv1과 RIPv2 비교가 사회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사회면 꽤 오래된 거죠. 네. 자, 이게 노란색이 나왔는데 이걸 공부할 거냐 말 거냐는 그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공부하는 거고, 난 지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 아니면 많이 출제됐던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됐던 걸 보고 할 거야, 그건 이제 기본적인, 그건 자신이 알아서 하는 거죠. 예. 저는 이 노란색 표기들만 그 보여주는 거고. 예. IGP, EIGP, OSPF. OSPF는 중요하죠. 예. 3의 기사, 이 부분 중요하죠. 예, 3의 기사 나왔고, BGP,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우터 보안.
꽤 많죠, 라우터 뭐 하니? 자, 계열? 라우터 모두? 라우터 모두 종류? 뭐, 라우터의 유저 모드, 프리빌리지, 컨피규레이션, RX 부트, 셋업.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이거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모드 변경 방법, 컨피규레이션 인터페이스, 서브 인터페이스, 컨트롤, 라인, 라우터.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봅니다. 라우터는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든 안 나왔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시험에 안 났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하실 분은 포기해도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예. 자, 그 다음에 라우터 명령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우터 암호 설정. 이게 1회 기사 실기에서 나왔습니다. 암호 설정하는 방법. 콘솔에서 패스워드 설정하는 거, 터미널 패스워드 설정, 그 다음에 이네이블 패스워드 및 이네이블 시큐리티 패스워드 설정, 뭐 이거 하는 방법들, 어떻게 라우터를 명령어를 입력하는지, 그 명령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익히는 거죠. 실기에 나왔다는 것은 이 부분을 외울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게 된다면, 자, 라우터 자체 보안 설정. 기본 접근 통제, 암호 설정을 통한 접근 통제, 주소 필터링을 통한 접근 통제, 사용자별 권한 수준 지정. 이에 기사에 나왔습니다. 자, 불필요한 프로토콜과 서비스 제고. 이에 산업 기사에서 나왔고요. 자, 액세스 리스트. 스탠다드, 익스텐드, 스탠다드, 익스텐드 차이점. 액세스 리스트를 인터페이스에 적용, 액세스 리스트의 중요한 네 가지 규칙. 자, 여기 보면 액세스 리스트의 익스텐디드. 이건 이제 사회 기사, 사회 산업 기사, 육회 기사에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많이 출제되면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네트워크 보안 설정 보면 라우터 이용, 보안 설정하는 방법, 라우터 소스 라우터 원리와 기능, 라우팅 프로토콜 보안. 자, 라우터 유형을 보면 ingress, 널 라우팅을 활용한 필터링, 유니캐스트 RP F를 이용한 필터링. 보면 ingress 필터링은 1회 기사, 2회 기사, 실기. 자, ingress는 2회 기사, 실기, 5회 산업 기사. 실기에 나왔던 문제들이야. 만약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건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울 정도로. 자, 라우팅 프로토콜 보안, 스테틱 라우팅, 다이내믹 라우팅, 이것들을 어떻게 보안할 것인지, 이거. 자, 리소스 점검. 뭐,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리소스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렇게 있다. 예. 공부할 거 많죠? 자, 그러면, 라우팅은 이걸로 하고, 그 다음 무선 통신. 무선 통신 계열, 무선 랜 보안, 왑, 디바이스 인증 기술, RFID, 모바일 보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넓죠? 그 다음에 공부하게 되면 공부할 내용도 많고. 잠시만요. 제가 켜놓은, 제 선풍기가 꺼져서 잠시 켰습니다. 자, 무선 통신 계열의 무선 네트워크 유형과 무선 랜. 무선 네트워크 유형이 W판, WLAN, WMAN. 뭐 이런 것들. 정보 처리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들. 무선 네트워크 보안 위협의 주요 요소. 응? 어떤 게 무선 네트워크에서 위협을 줄수 있는 것들이냐? 채널, 모빌리티, 이동성, 리소스, 접근성,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 좋은 말이죠. 예, 무선 랜의 특성 있습니다. 이런 거. 무선 랜 접근 제어, CSMACD, CSMACA. 이것들은 정보 처리 기사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사회 기사에서 나왔어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보 처리 기사에서 나온 문제는 거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게 무서우면 다 공부하면 되는 거죠. 예. 우선 낸 보안 기법. 뭐 그렇다는 거죠. 예. 공부할 건 맞고 시간은 없다는 거죠. 예. 문제는 우리의 고민은 자 무선 램 기술 표준 이것도 정보 보안 기사에 나오는 기사 아니면 뭐 감리사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도 정말 힘들고 이것들에 대해서 구분하기도 정말 힘들죠. 예. 하여튼 이런 것들 무선 램 주요 구성 요소 무선 AP 어세스 포인트 무선 브릿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무선 통신 기술 블루투스가 있죠. 뭐 개요 구조 피코넷 스캐터넷 특징 보안 지역점 브루프린팅 브루스나핑 블루버깅 이건 이제 정보 보안 기사 아니 정보 처리 기사 감리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 예. 그렇다는 거죠. 무선 랜 보안 이게 이제 우리의 파트인 거죠. 무선 랜 보안 파트를 보면 이게 우리의 파트인 거죠. 맞잖아요. 이 부분은 정보 처리 기사의 파트고 그런 뭐 의료 쪽에서 나올 수 있지만 굳이 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시험 우리한테 낼 필요는 없는 거죠. 무선 랜 보안 이 보안이 우리의 포커스가 되는 거죠. 무선 랜 보안 취약점 분석, 물리적 취약점, 기술적 취약점, 관리적 취약점 이렇게 취약점에 대한 문제들 나왔습니다. 무선 랜 인증 기술, 이건 구해 산업 기술 산업 기사 실기에서 나왔던 거죠. 실기가 나오면 이 부분은 몇 번씩 더 봐야 돼요. 몇 번씩 더 본다는 얘기가 읽을 수도 있지만 손으로 써보고 그 머리에 외울 수 있는 것들은 외워야 된다는 거죠. 자, SSID 설정과 패스 시스템 운영, SSID 설정을 통한 접속 제한, 패스 시스템 운영, 이에 산업 기사, 자, 맥 주소 인증, 맥 주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3회 기사 실기. 6회 산업기사, 8회 기사. 이 부분 중요하죠. 실기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한다?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써보면서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맥 주소 인증의 장점과 단점. WP 인증 메커니즘. 이런 게 있다. 아시겠죠? EAP 인증 메커니즘. EAP 개요. EAP가 뭐냐? 10회 기사, 6회 기사. 이것도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들이죠.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무선 랜 암호 기술 WP, TKIP, CCNP 이건 많이 나오죠. 이건 거의 이제 외워야 할 정도로 많이 나오죠. 자, WP 기본 개념이 뭐냐? 그 다음에 인증 데이터 암호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실기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아주 깊이 외울 정도로 공부해야 된다. 티킵 문제는 안 나왔네요. 개요 CCNP 자 무선 랜 인증 및 암호화 복합 기술 보면 WPA 이게 무선 랜이 힘든 게 뭐냐면 같은 말 같은데 비슷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WPA가 뭐지? 하여튼 WP, WPA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리를 해서 그냥 가지고 다녀야 돼요. 외운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수첩을 보고 수시로 그냥 파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책을 정보보안기사 시험치기에서 책을 사잖아요. 그 책을 보면 이제 그게 다 있잖아요. 용어집 같은 거. 용어집이 잘돼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 외우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용어집에 딱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외우지 않더라도 계속 보는 거죠. 시험 칠 때까지. 그래서 시험을 치면 맞는 거죠. WPA2, 이건 이제 3회 기사, 9회 기사. 최근에도 나왔던 문제들이고. 이거, 뭐 그렇다는 거죠. 자, 이까지가 무선 랜 보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왑의 개요? 왑이 뭐냐? 이게 3회 기사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왑 프로토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9회 기사에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WTLS. 뭐 이것도 그렇고 WAP 개요. 이건 중복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인증 기술 이것도 양이 많네. 이 잘해야 돼요. 아니면 왼쪽 그 오른쪽 밑에 그 내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딱 걸리면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인증 기술, 디바이스 인증 기술, 기기 인증의 정의, 기기 인증 도입의 장점, 이래 기사, 보안성, 경제성, 상호 연동성. 자, 기기 인증 기술, 기기 인증을 하는데 인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 인증이 있고 맥 주소값 인증이 있고 암호 프로토콜을 활용한 인증이 있고 챌린지 리스판스 방식의 인증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 인증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 이게 이제 5회 기사 6회 산업 기사에 나왔다는 거죠. 자, 기기 인증 기술별 장단점 비교. ID 패스워드 기반 인증. 이건 뭐냐면, 어떤 게 가장 보안성이 뛰어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장단점 비교하는 거죠. ID 패스워드는 5회 기사, 6회 산업 기사. 맥 주소 인증 기술은 8회. 뭐, 챌린지 리스판스는 10회. 이게 최근에 나왔네요. 이 부분도 이제 익혀줘야 된다는 거죠. 자, RFID. RFID 개념. 이것도 정보보안기사 아니면 뭐 감리사 시험 문제 하고 겹치는 문제들이죠. 예, 그렇다는 거죠. 눈으로 익혀두기만 하고 그 다음 모바일 보안 이게 우리의 파트인 거죠. 보안이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고 모바일 운영체제의 보안과 취약점 iOS 보안과 취약점 안드로이드 보안과 취약점 안드로이드가 문제가 나왔어요. 6회 산업기사에 BYOD 보안 기술. 이것도 뭐, 이 기술이, 최신 기술이 아니고, 오래된 기술인데, 이것도 뭐, 그래도, 꾸준히 나오네요. 9회도 나왔고, MDM이 뭐냐? 9회도 나왔고, 모바일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이게 10회 기사에 나왔습니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술이 그렇게, 새 기술이 아닌데도, 꾸준히 나오는 거 보면, 뭐, 이유가 있겠죠. 자, 프로그램 활용. 자, 연결 테스트 핑 아시죠? 핑 명령어 경로 투족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 아시죠? 라우팅 테이블 설정 라우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진단 넷스테이트 네트워크 패킷 로그 분석 TCP 덤프 아 중요하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IF 컨피그 윈도우 IP 컨피그 이거 두 개는 거의 같은 거죠? 이건 리눅스 이건 윈도우 이 차이죠? DNS 네임 변환과 룩업 유틸리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핑부터 보시죠. 핑은 이제 핑이 뭐냐? 3회, 5회, 8회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입력 방식. 핑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 산업 기술.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 추적, 트레이스 라우트. 얘는 10회 산업 기사 실기, 5회 산업 기사 실기. 실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오이씨, 많이 외워야 되겠죠. 네. 10회 산업기술, 4회 산업기술, 8회 산업기술, 9회 기사, 9회 산업기술 실기까지 나왔던 거죠. 입력 방법, 2회 기사, 5회 산업기사.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라우팅 테이블 설정, 라우트, 넷스테이트. 넷스테이트가 뭐냐? 라우팅 옵션, 프로토콜 통계, -S, -R, 이런 옵션이 나오죠? 시험에. 이건 뭐냐 해서 딱 비워놓고, -R, 뭐 이런 거죠. 연결 정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패킷 로그 분석, TCP 덤프. 4회 기사, 6회 산업 기사, 9회 기사. 이 부분은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TCP 덤프는 많이 나옵니다. 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if config 10회 기사 실기 실기에서 나왔대요. 아 이것도 그냥 고민되죠. 열지 말지. 그 다음에 IP config 이건 안 나오고 DNS 네임 변환과 룩업 유틸리티 NS 룩업 유틸리티 호스트 유틸리티 디그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 자 오늘은 네트워크 활용 라우팅 무선 통신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